경기도 양주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나루터 공동체가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양주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나루터 공동체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루터 공동체뿐만 아니라 양주시 안에 여러 시설들, 기관들이 있을 텐데요. 양주시 안에서 편하게 차별 받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루터 공동체는 1983년 정신지체 장애인 부모의 인지회의, 인지촌 설립을 시작으로 199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기념식의 시작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감사의 미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성장하는 나루터 공동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개원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양주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관계자와 축하객들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 이제 장애인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좋은 정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나루터 공동체 관계자분들 요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 그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과 같이 그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해 지역 장애인들 삶의 뿌리이기도 한 공동체 입주인들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이제 30주년 코로나 종식을 기점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사는 모습입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설립한 인지회의 첫 마음, 그 목표처럼 나루터 공동체 입주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느끼고 표현하는 행복한 삶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